안녕하세요. 여러 선교사 이경신미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The king over moreover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for himself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m. For the Lord has told you, you are not to go back that way again. 여기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많은 병마는 그 말은 재산하고도 의미가 상통하였는데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또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거기에서 종살이었던 곳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그곳에서 살아야지 다시 또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은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많이 두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위협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He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우선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삼천 궁녀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 왕이 너무 힘들고 그 마음도 다 미혹되게 되고 올바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 연금을 많이 쌓아두면은 안 되겠지요. 백성들을 돌봐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성중에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격은 우선 와이프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되고 뭐 한 사람만 두라는 말이 아니고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네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은금을 쌓지 않도록 그러니까 재산을 너무 많이 축적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얻으려고 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선 안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에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딱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또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When he takes the throne of his kingdom He is to write for himself on a scroll a copy of this law taken from that of the priests who are Levite. 이 등사본 이제 카피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은 거 그 카피본을 레위 사람인 그 제사장 앞에서 책에 그거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It is to be with him, and he is to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so that he may learn to revere the Lord
heed God and follow carefully all the rules of this law and these decrees. 왕이 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말과 모든 말씀들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것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온 모든 말씀들, 규례와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우선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며 그 기초 자격 그런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명령들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되려면 멀었지요. 빨리 기독교 국가로서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배우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And not considering himself better than his brothers and turn from the law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n he and his descendants will reign a long time over his kingdom in Israel. 형제 위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 항상 경청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게 된다면은 교만한 것이 없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항상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야겠지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그 왕위의 그런 날이 한국의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은 그러나 그 왕위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도 그 자손이 이대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지금 그 딸이 또 지금 대통령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왕은 대통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되고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장구할 것이요 그 왕도 날이 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